얼짱 내일짱 2부 순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증시 마감 상황을 시황센터 연결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시황센터 오늘 장 어떻게 끝났는지 김혜선 캐스터가 상세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시황센터입니다. 미국의 지표 부진과 유럽 재정 위기 우려에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겹치면서 오늘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국내 증시에는 영향은 미미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장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혼조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좀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오늘 지수는 하락세로 출발해서 한때 상승 반전하는 등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했죠. 막판에 기관과 프로그램의 매수 물량이 추가로 유입되면서 1860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는요, 전거래보다 0.11% 상승한 1861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수급상으로는 기관과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됐는데요. 프로그램 매매는 5천억 원이 가까운 순 매수를 보였고요. 기관도 막판에 매수폭을 더 키웠습니다. 오늘 기관을 통해서는 1,300억 원이 넘는 매수 물량이 유입이 됐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대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소폭 오름세로 장을 출발한 후에 꾸준하게 상승세를 지속했는데요. 상승폭은 좀 제한적인 모습이었죠.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23% 상승한 472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했는데요. 반면에 외국인을 통해서도 소폭의 매수 물량이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 외국인 5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보였고요. 반면에 개인은 5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그리스 2차 총선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작용하면서 약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미국의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달러 매도가 우위를 보였지만 또 수입 업체들의 결제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낙폭은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전거래보다 2원 10전 하락한 1166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가량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125만 8천 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자동차 3인방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현대차가 0.84%,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0.92% 하락했고요. 기아차는 반면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7만 8,3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생명도 강보합권에서 신한지주는 막판에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2.29% 오르면서 4만 2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LG화학도 1.24% 상승했고요. 오늘 한국전력이 1.68% 오르면서 2만 4,1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3만 1,6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다음도 2% 정도 밀려났습니다. 오늘 9만 6,000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서울반도체와 파라다이스는 약보합권에서 안랩과 CJ오쇼핑은 각각 1%씩 밀려나면서 오늘 CJ오쇼핑은 16만 5,5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위메이드는 3%대 강세장을 보였습니다. 6만 6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포스코 ICT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2분기 실적 기대감에 오늘 7%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이 대량으로 사주면서 오늘 주가 상승을 견인했죠. 7,32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에 SFA는 약보합권에서 동선은 1.31% 밀려나면서 3만 2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오후장에서는 건설과 또 음식류 업종이 오름폭을 더 키웠죠. 먼저 호재 소식이 있는 건설주부터 살펴보시면 오늘 대형 건설사의 해외 수주 소식에 동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대우건설은 알제리 수자원국으로부터 대규모의 하천 정비사업 공사 계약을 수주했다고 공시하면서 오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3.5% 오르면서 8,87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건설도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소식에 오늘 3% 가까운 강세를 보였습니다. 64,1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삼성물산이 3.2% 그리고 대림산업도 2.5% 오르면서 92,4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정유화학주들이 낙폭과대 인식 및 수급 여건 개선에 힘입어서 4일 만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은 2.48% 오르면서 144,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금호석유가 3.06%, 그리고 LG화학도 2.3%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SKC가 좀 하락 반전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0.35% 밀려나면서 43,100원에 이수화학 역시 약보합권에서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곡물 가격이 안정되면서 음식료 업종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리온은 5% 넘게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98만 9천 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빙그레도 5.49% 상승했고요. 오늘 CJ제일제당과 동원FMB도 3%대로, 대한제분도 4.02% 오르면서 11만 6,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의 판매가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에 오늘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요. 아모레 퍼시픽이 2.36% 오르면서 108만 5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에이블 CNC도 2.33% 상승했고요. 오늘 코스맥스가 6% 넘게, 그리고 한국 콜마와 한국 화장품 제조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오늘 한국 화장품 제조 주당 760원 상승했습니다. 5,87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애플이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음성인식 기능 시리에 한국어 기능을 추가한다고 발표하면서 오늘 음성인식 관련 테마주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브리지텍은 상한가 기록하면서 3,92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삼진도 9%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코맥스 역시 5.82% 오르면서 2,00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네요. SBI 모기지가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주당 280원 올랐네요. 6,54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오늘장 상한가 기록한 종목인데요. SK컴즈 살펴보겠습니다. SK컴즈가 구글과 콘텐츠 및 광고 모델을 제휴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늘장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주당 1,150원 오르면서 8,85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장 공감대 OX 코너를 시작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현재 시장의 핫 이슈를 파헤치고 이슈에 공감하는지 점검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는요, 라이징스탁 홍의진 팀장, 동양증권 도남지점의 김주선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두 분이 오늘 풀 시장 핫 이슈는 무엇인지 먼저 만나보죠. 네, 오늘도 역시 다섯 가지 이슈를 가지고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동시 만기 후 코스피 단기 상승 추세가 가능할지, 스페인에 이어 이탈리아도 구제금융을 받을지, 그리스 총선이 D-3일입니다. 악재가 선반영된 건지, 그리스 선거와 FOMC 회의 일정이 과연 매수 기회일지, 상품 가격 약세, 상품 관련주 관련한 등을 매도해야 하는 구간인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섯 가지 이슈 하나하나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를 열어보겠습니다. 동시 만기 후 코스피 단기 상승 추세 가능할까? 네, 두 분께서 모두 단기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먼저 홍의진 팀장께 그 이유를 들어보죠. 네. 자, 오늘 지금 막판에 동시효과 지금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이슈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1,000억 원 순매수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차익에서 상당히 좀 특징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아, 6,000억 가량 비차익 물량이 좀 들어오면서 지수가 1,870선에 안착을 했죠.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이 갑작스럽게 막판에 포지션을 좀 바꾸면서 일단은 주가가 좀 급등을 했다라는 걸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 그동안에 비차익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출하가 됐었습니다. 4월달, 5월달.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6,000억 대 지금 물량 자체가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의미있게 좀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규모 자체는 아무래도 올해 1월달에 이어서 올해 1월달에 한 5,000억 물량이 이어서 지금 올해 좀 가장 많은 비차익 물량이 좀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9월달 이후로 좀 처음으로 좀 6,000억 대 물량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물량 자체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시장에서 비차익 물량이 큰 폭으로 매도가 나가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동시 만기 이후 코스피 단기 상승 추세 가능할까라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방금 언급드렸던 부분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의 수급 상태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원화 약세가 아니라 원화 강세 쪽으로 가고 있죠. 1,170원 밑으로 일단은 지금 환율이 지금 떨어지면서 일단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방향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이런 수급이라면은 좀 이번 주뭐 그리스 우려감도 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나 스페인에 대한 우려감도 있긴 하지만은 단기적인 상승은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근데 이제 상승폭 자체가 1900선 정도로 1차 목표치를 좀 잡아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 상태가 어제 오늘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 우려감은 있긴 하지만 우려감, 그러니까 공포 심리에 비해서 우리나라 수급은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좀 대응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일단은 단기적인 상승 추세는 좀 가능하다. 근데 이제 1차적인 저항대는 1900선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 추격 매수보다는 갖고 계신 물량만 홀딩하셔서 그 저항대에서 좀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으면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이 좀 체크해보셔야 되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홍의진 팀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이유를 들어봤고요. 역시 동그라미 표를 드신 김주선 대리께도 듣습니다. 예, 일단 비차익 물량이란 점, 아까 방금 우리 홍 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막판에 비차익이 들어왔다는 거는 지수를 이제 있는 그대로 뭐 종목에 상관없이 지수를 샀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비차익이 들어온 거에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도 사실 유럽 소식 쪽은 좋은 쪽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동시효과 때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저는 이번 주 일요일이죠. 그리스 총선하고 다음 주 20일이죠. 19일에서 20일에 걸쳐 있는 FOMC 관련된 이벤트들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상승세라고 말씀하셨는데 단기 추세 정도는 뭐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 그리고 아직 주식을 못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내일 정도는 또 지금 그리스에 대해서 지금 또 그 우려감이 또 증폭될 가능성도 없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은 계속 커지면서 내일이나 뭐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좀 사실 기회도 좀 주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일단 추세 자체는 단기 추세는 이벤트를 앞두고 올해 그 이번 달 말까지는 조금 따라가도 되지 않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께서 긍정적인 시장 전망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스페인에 이어서 과연 이탈리아도 구제금융을 받을까? 네, 두 분 다 이탈리아도 구제금융을 받을 거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흔히들 이제 피그스라고 하죠. 뭐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등 다섯 개 국가인데 지금 스페인까지 네 개 국가가 모두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딱 하나 남은 게 이제 이탈리아인데요. 이탈리아도 예외 없이 아마 받을 것이다라고 두 분께서 전망을 해주셨는데 먼저 김주선 대리님. 예, 방금 제가 이제 단기 추세의 이제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주제에서 이탈리아 얘기를 꺼낸 이유를 이제 짐작을 하시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시장 자체 추세적으로 아예 올라버리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탈리아도 이제 그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지금 어제죠. 65억 유로 규모 단기 국채 이제 발행 금리가 이제 급등하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뭐 오늘 여러 가지 뉴스 플로우 보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보통 저번에 2.34% 정도 나오던 게 3.97%까지 160pb 정도 상승을 했는데 거의 두 배 수준이죠. 상당히 큰 폭입니다.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6%를 상회하는 모습. 뭐 좀처럼 이탈리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버텼었는데 지금 스페인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그 구제금융이 이제 그 사실 그리스하고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도 이 형평성 차원에서 구제금융을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그러면 제가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악재로 작용할지 호재로 작용할지는 제가 또 말씀 안 드렸는데 뭐 통상적으로 구제금융을 받으면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 내용에 따라서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 뭐 이런 부분이 그 부각이 되더라도 정책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움직임이 더 가시화될 수 있는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장기 추세는 지금 논하기가 이른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이번 달 말에 여러 가지 액션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지금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어서 홍의진 팀장께서는요. 네. 저도 일단은 지금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괜히 이탈리아, 뭐 스페인 다음에 이탈리아 지금 뭐 그 국가별 사이즈로 지금 순서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가 구제금융을 받게 냅두진 않겠지만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시중 금리 자체가 국채 금리 자체가 6%를 상회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요, 아무래도 시중에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시중에 돈이 없어서 돈이 빌리는데 상당히 이자가 올라간다는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지금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다면은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이 아, 스페인 국채금리도 상승 중이고 이탈리아 국채금리도 지금 같이 이제 동반 상승 중인 상황에서 아무래도 아,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는 이유 자체는 시중에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좀 발생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시장에서 저는 뭐 악재로 받아들일지 아, 아니면 호재로 받아들일지 정확하게 지금 판단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지금 6월 7일 날 같은 경우도 시장에 급등 나오더니 뭐 스페인 구제금융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지만 그 다음날 바로 그 상승분을 다 뱉어버렸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호학제의 지금 여부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그걸 예상한 데 그런 부분을 좀 떠나서 일단은 아무래도 불확실성은 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봤을 때는 일단은 어느 정도 조금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악재는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그리스 총선이 3일 남았습니다. 저도 이제 투자를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이 지구 반대편의 주요 국가도 아니고 그리스 같은 나라의 선거 결과에 제가 이게 궁금해하고 영향을 받을지는 아 이거 참 짐작도 못했는데 어쨌거나 상당히 이제 많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이슈임에는 분명한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악재가 과연 선 반영됐는지 두 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 두 분께서 아직 선반영되지 않았다라고 가입표를 드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나쁜 뭐 긴축 같은 걸 받아들이지 않는 정치 세력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나쁜 경우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겠죠. 그런 경우에 시장에 미칠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상당히 클 수 있다. 그런 의견인 듯도 싶은데요. 홍의진 팀장님. 네. 일단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앵커님 말씀대로 국내 정치에도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는데 예. 해외 정치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도 하나는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뭐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인을 해야 될 이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아 이제 그리스 당연하게 지금 뭐 긴축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좀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 그리스 국민 자체도 긴축을 좀 철회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긴축에 반대하는 당이 지금 집권을 하게 될 경우에는 디폴트 선언까지 지금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근데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리스 화폐제 드라크마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좀 폭락을 맞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민들은 아무래도 삶이 굉장히 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근데 상당히 조금 악재,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좀 리스크 요인이죠. 그러니까 국민들도 아무래도 그런 흐름을 원하진 않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뭐 투표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은 지금 투표가 예상과는 다르게 긴축에 반대하는 당이 집권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은 그동안에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부분을 다 지금 반영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금 국내 자금 자체도 일단은 뭐 그리스가 지금 디폴트까지 선언되지 않는 선에서 갈 걸로 예상을 하고 기관들이 뭐 저가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리면 그런 물량 자체가 큰 폭으로 출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문제가 또 다시 한번 안 좋은 쪽으로 좀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가능성은 높겠지만은요. 아무래도 안 좋게 될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대응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언급드렸던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문제까지도 지금 뭐 해결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악재 요인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확인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은 것이 뭐냐면 EU 정상회담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ESM 출범 같은 경우도 지금 독일 의회 쪽에서 통과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봐야 될 것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리스크 요인임에도 좀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인 대응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신 상태에서 조금 관망하시는 관점도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스 총선 관련해서 김주선 대리님의 생각은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리스 총선이 악재인지 호재인지 이제 제가 이제 악재 선반영이 됐나에 대해서 X를 이제 들었지만은 이게 악재로 작용할지 호재로 작용할지는 사실은 뭐 누구도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뭐 정확히 어제까지만 해도 뭐 이게 크게 악재로 작용할까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뉴스 플로우를 보면은 지금 그리스 정치계 쪽에서 이제 스페인을 대하는 방식하고 그리스를 대하는 방식하고 너무 차별적이지 않냐라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축에 대한 잣대를 엄격히 대면서 뭐 구제금융을 해주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EU에서
이제 긴축에 대한 강도나 이런 부분 요구하는 쪽이 훨씬 더 낮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뭐 스페인하고 비슷한 잣대로 잘 넘어갈 것이다라는 뭐 일단 정치권에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벤트들이 지금 어느 정도는 악재들은 상당 부분 지수에 반영이 되었고 이제는 왜냐하면 지금 떨어진 것 자체도 그리스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상당 부분 떨어졌고 1800에서 특히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지지선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중요한 국제간 이벤트 두 개가 남아 있는데 이게 오히려 저는 이제 현금만 지금 아마 계속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이벤트를 이제 기회로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국면이 또 연출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역발상 투자 전략이라고 가끔씩 이제 그런 이제 주장들을 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런 쪽으로 조금 다르게 좀 생각을 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컸던 종목들 순간적으로 순환매 또 일어나면서 또 요게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또 20일날 좋은 얘기가 나온다면은 이제는 저는 이제 그 포커스가 이제 이 위기에 맞춰진 게 아니라 이 위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경기 부양 정책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트레이딩 바이 쪽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이슈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리스 선거 그리고 FOMC 회의 일정 과연 매수 기회일까? 네. 의견이 갈렸습니다. 자, 한 분은 가입표를, 한 분은 공표를 드셨는데요. 자, 먼저 공표를 드신 김주선 대리님. 예. 뭐 지금 아마 이 제목이 나오자마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논조가 좀 틀리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방향성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사실 뭐 악재인지 호재인지 구별하기도 힘듭니다. 지금 스페인 구제금융이란 같은 이슈를 가지고 하루는 올랐다 하루는 떨어졌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수 타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분할 매수로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관점이라는 거 의견을 좀 피력을 하고 싶은데요. 어차피 지금 그 FOMC나 FOMC 쪽, 특히 FOMC에서는 상당 부분 좋은 쪽으로 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6월 말에 지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미국에서 이제 올 초에 시행했던 경기 부양책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버냉키가 연설에서는 사실 구체적인 말을 하기가 힘들죠. 카드를 계속 아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또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많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끝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언급은 이제는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물론 FOMC 회의라는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책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이겠지만은 그 부분 뭐 제로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를 가지고 이제 부양할 수 있는 부분은 끝났거든요. 그렇다면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연장할 가능성이 일단 상당히 높지만은 그 외에 뭐 극단적으로는 Q3에 대한 가능성도 사실 없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 굉장히 많은 부분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대한 부분만 나와준다고 해도 상당 부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은 다수당이 출연하기는 힘든 시점이지만 여기서 큰 폭의 하락을 불러올 만한 이슈가 나오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어제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이탈리아 6% 금리 급등한 부분 같은 경우도 어쩌면은 상당 부분 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이슈였습니다. 하지만은 그 정도로 떨어지지 않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사실 이제 악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다. 이제 시장의 포커스가 이미 무뎌지고 있거든요. 신용등급도 강등 계속하니까 지금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악재가 이제 무뎌지고 있기 때문에 악재에 대한 내성이 생긴 시점에서 지금은 포커스가 경기 부양에 대한 걸로 단기적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수 타이밍으로 단기 트레이딩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반대 의견을 제시하실 홍의진 팀장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리스 선거와 뭐 FOMC 회의 일정 매수 기회일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결과가 좋게 나오면 뭐 시장은 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주식하시는 많은 분들이 내 계좌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주식을 하시겠죠.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그리스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좋게 나오고 그다음에 FOMC 회의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와서 정책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거 결과 보고 지금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슈들이 나온 뒤에 그러니까 다 나중에 반응하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FOMC가 잘 돼서 미국장이 많이 급등을 해서 아니면 그리스 선거 결과가 잘 돼서 월요일날 갭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이 매수 타이밍으로 보일 수는 없다는 의견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심리는 안정돼서 뭐 추세적인 상승이 보이지 않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는 이제 그런 문제만 갖고 지금 시장에서
전환으로 하기 때문에 매수에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리스크 요인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대세 상승장이다 강세장은 아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할지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조정이 나올 때 저가에 분할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장이 오를 때는 오히려 비중이 크신 분들이 비중을 줄이셨다가 추세를 조금 더 보시고 모든 이평선이 정배열이 됐을 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금 뭐 추격 매수를 하시는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게 맞지. 일단은 저는 그리스 선거가 뭐 좋게 나오고 아니면 뭐 좋게 나오지 않더라도 일단은 이런 결과나 그다음에 FOMC 회의 자체가 매수 타이밍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아무래도 추세적인 상승이 있기 위해서는 경기 상황이 좋아지고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야만 중장기적으로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지표 자체들이 좋지 않아지고 있죠. 이제 좋지 않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쓰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쓴 다음에 그런 지표 자체들이 개선이 되는 흐름이 나와야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좀 1900선까지 반등이 뭐 갭으로 나와준다라면은 그때는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비중을 좀 줄이신 다음에 이제 모든 저항대가 다 돌파가 되는 걸 확인하신 뒤에 들어가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심리 자체는 좋아질 수 있는 이벤트인 건 분명하지만은요. 일단은 그때 매수하는 건 상당히 좀 리스크 요인이 좀 있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 한번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끝으로 다섯 번째 이슈입니다. 현재 상품 가격 약세가 과연 상품 관련주를 매도해야 하는 구간인가? 네, 두 분 다 아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홍의진 팀장님. 네, 자 일단은 최근에 상품값이 많이 빠지죠. 예, 지금 지금 원유 같은 경우 WTI 기준에서 $82, 뭐 8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하네요. 근데 우리나라 뭐 휘발유값은 그만큼 안 빠진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 일단은 지금 상품 가격 약세라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상품 관련 주들이 뭐 급락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우려감이 상당히 좀 크실 텐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본다면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동안에 화학업종이나 뭐 상품 관련 업종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있었던 기관들의 포지션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월달부터 6월달까지 계속해서 물량을 쌓아갔는데 두 번째로 많이 산 업종 자체가 화학업종이죠. 전기전자를 가장 많이 샀고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히 좀 클 때 많이 산 업종 두 번째가 이제 화학 한 7천억가량 지금 매수가 좀 들어왔었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그 어느 정도 지금 고점을 찍을 때 가장 먼저 미리 반응하는 게 상품 관련주들의 흐름이죠. 지금 LG상사를 제가 예로 들어 드리면서 설명을 해보자면요. 최근에 뭐 원유가 떨어지고 뭐 구리값도 떨어지고 뭐 지금 뭐 석탄값도 좀 빠진다라고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LG상사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60,000원 지금 2월 달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유가 고점을 찍은 시기랑 좀 비슷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 그것보다 훨씬 나중에 고점을 좀 찍었어요. 3월 달에 대해서 고점을 찍었지만 LG상사 같은 뭐 상품 관련주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이나 GS도 마찬가지겠죠. 2월 달에 고점을 찍고 좀 미리 빠졌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는 뭐 상품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고 주가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요. 상품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LG상사가 그동안에 2월 달부터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까지 지나도록 21선에 대한 돌파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 처음에 21선이 돌파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거의 다 위기 자체는 리스크 막바지 국면으로 좀 가고 있는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상품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주가의 흐름은 부정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도 그렇고 지금 기관들의 수급도 그렇고 오히려 바닥을 먼저 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러한 흐름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LG상사나 뭐 다른 정유업종들이 보여줬던 시그널처럼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먼저 움직여주는 경향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먼저 움직여주는 흐름이라면은요.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지금 바닥을 먼저 찍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품값이 빠지더라도 나중에 갑작스럽게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인 관점보다는 오히려 좀 기대감을 갖고 상품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정도 시점이 어떻게 이게 터닝을 하는 그런 자리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자, 일단은 지금 어떻습니까? 터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시청자분께 말씀을 드릴 때 에디 상사를 보실 때 21선에 대한 안착이 나온다라면 그때 좀 매수 접근을 해보자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21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더 이상 안 빠지죠. 그러니까 지금 유가는 빠지고 있는데 주가 자체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수급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지금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화학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좀 반드시 좀 가져보시는 것이 상당히 좀 좋지 않나. 아무래도 시장 주도주겠죠. IT나 자동차보다도 단기적인 수익률은 또 요즘에 최근에 훨씬 더 좀 좋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SK이노베이션이나 뭐 LG화, 그 다음에 그 보시면 LG상사, 그러니까 자원개발과 정유, 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충분히 조정이 나올 때 좀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주선 대리님. 예, 저 같은 경우도 방금 이제 전에 이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남아있는 일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포커스가 이제 넘어가고 있다고 단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상품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실 평상시에는 IT나 자동차 쪽이 굉장히 이제 길게는 유망하다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사실 그러니까 떨어질 때 IT나 자동차, 뭐 현대차, 기아차 같은 건 별로 잘 안 빠지죠. 안 빠지지만은 지금 이제 단기 상승이 나온다면은 그 상승폭에 있어서는 지금 낙폭이 큰 종목들이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단기적 매수 구간은 충분히 줄 수 있는 구간 아닌가. 뭐 원유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같은 경우 제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뭐 WTI인데 보통 이제 정유주나 우리나라 이제 화학주들 같은 경우가 뭐 이 유가에 대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유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마진이 이제 위아래로 요동치는 뭐 경우가 있는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에 지금 보시면은 81불까지 떨어졌다가 장 막판에 또 올려놓는 모습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80불 초반에서는 지지를 일단 확실히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받는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경기 부양, 각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들이겠죠. 중국이 부동산 정책을 조금 완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거나, 혹은 뭐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또 뭐가 제가 아까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또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해결 국면으로 들어갈 기대감, 그 기대감으로 버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이벤트들이 뭐 우리에게 단기적으로 좀 매수 타이밍을 줄 수 있는 어떤 구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추세는, 장기 추세는 그렇게 사실은 아주 낙관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시점에서는 들어가 볼 수 있고, 지금 시점에서 사실 관망하거나 기다리면 언제 살지 저는 그 기회를 포착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현 시장의 공감대를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내일장 전망과 전략을 세워보는 해결의 키 시간을 이어갑니다. 먼저 홍의진 팀장님.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와 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확인해야 될 수급,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대응하시는 분들은 수급이 가장 좀 중요하죠. 뭐 중장기적인 뭐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요, 기업 가치보다는 그때그때 흘러가는 수급 상황이 보다 좀 중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이 됐고 비차익 매수가 들어갔다는 것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덧붙여가지고 외국인 같은 경우 선물 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고 비차익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수급 상황으로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기관의 저가 매수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막판에 지금 투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단은 상당히 좀 좋게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지, 그다음에 환율 자체가 워낙 강세 기조로 가는지, 그 세 가지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뭐 환율 지금 하락, 그러니까 그 부분 이것만 생각하시면 상당히 좀 단순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언급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떤 매매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예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계좌에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일단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뭐 일단은 뭐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겠지만, 주식 비중이 100%이신 분들은 항상 현금을 30%에서 좀 확보를 하신 다음에 시장 변화가 갑작스럽게 나오면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항상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 대응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점 믿고
끌어 달리고 좋은 흐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그때 좀 적감해서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러한 대응 자체는 뭐 현금만 있어야 좀 가능하겠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좀 확보를 하시면서 시장을 판단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주선 대리님의 내일장 전략은요? 예, 일단 내일장만 본다면은 여전히 이제 주말에 있을 이벤트 관망에 대한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거래가 뭐 특별히 많이 이루어지거나 거래량이 받쳐주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 뭐 장 중에 있을 만한 이벤트들을 몇 개를 체크해드리면 일단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일이 내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현대 위아나 만두 같은 경우가 뭐 우리 굉장히 유명한 주식들이지만은 코스피 200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관련 종목 추이를 보시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이 정책금리 결정일이 내일입니다. 근데 뭐 제가 금리를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제로금리 수준이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래서 금리를 가지고 일본이 어떤 경기 부양을 하기는 힘든 상황인데 뭐 양적 완화 관련해서 지금 일본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 추이. 왜냐하면 일본이 어떤 액션을 가하면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경합도가 높은 업종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좋게 봤던 자동차나 IT 같은 경우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만 보면은 뭐 그 일단 큰 변화라기보다는 또 관망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되 혹시 장중에 일본에서 큰 이슈가 나온다면 그거 그 전후로 좀 크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두 분의 내일장 전망을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엔 여의도 시각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장 정리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은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동시 만기일이었다는 영향으로 인해서 지수가 크게 좀 상승해서 마감했는데요. 그리스 2차 총선을 앞두고 이제 장 중반까지 이제 보합권 생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감해서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수가 크게 들어오면서 오늘은 1871포인트로 크게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은 무난히 오늘 동시 만기를 잘 넘기고 했는데요. 이런저런 대외적인 악재 때문에 어떤 그 영향이 아직까지도 상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더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오늘 간밤의 이슈 부분에서는 이제 미국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무디스 스페인 신용 등 하향 부분 이분 다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지난주 주말에 있을 그리스 2차 총선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눈치 보기 장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당장 오늘 밤에 있을 이슈 중에서는 미국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최근에 생산형 물가지수라든지 수입 물가지수 하락 이런 부분 고려했을 때 전체적으로 곡물 가격 하락이라든지 원유 가격 하락을 해서 인플레 압력은 여전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경기 부양 기대감이 버팀목으로 있을 것 같고요. 또 유럽에서는 그리스 총선 이후에 이제 이탈리아가 중장기 국채 발행을 오늘 밤에 할 텐데요. 최근에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 10년을 기준으로 계속 연속 상승해오고 있는데 이 발행금리가 어떻게 될지 좀 더 올라갈 여지가 클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영향은 크게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무디스가 투자 부적격보다 한 단계 위 정도의 스페인 등급을 낮췄기 때문에 오늘 밤에 있을 스페인의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채권 시장의 반응도 좀 살펴볼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오늘장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좀 밋밋하게 잘 흘러간 것 같습니다. 내일장 어떻게 꾸려가 볼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는 중립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동성을 50% 정도는 계속 보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수가 스페인의 은행 구제금융 신청과 함께 어느 정도 이제 불안정이 안정이 될 여지와 함께 또 월말과 또 다음 달 초순에 이제 EU, 그다음에 FOMC 이런 기대감 인해서 좀 1900선 가까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런 부분 지수 때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점, 그리고 금주 주말에 있을 그래서 총선 결과에 대한 부분. 그래서 내일 부분에서는 한 50% 유동성 보유는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 가지고 월요일 날 유동성을 좀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현금 비중 약 50% 정도의 유동성을 갖고 가자. 이런 조언을 곁들여 주셨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수익률 펀치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주 대결 결과부터 살펴봅니다. 네, 홍의진 팀장의 인터플렉스 그리고 김준원 대리의 자, 지금 대한항공이 대결을 펼쳤죠. 네, 2.9%의 인터플렉스가 대한항공의 0.5% 수익률을 눌렀습니다. 네, 홍의진 팀장의 윈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인터플렉스가 한 2% 이상의 수익을 거두면서 눌렀는데요. 자, 먼저 간단히 종목에 대해서 AS를 해볼까요? 네. 예상했던 흐름보다는 이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상은 방향성과는 좀 일치했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앞으로 시장이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갤럭시 S3가 이제 예약 판매 실시가 됐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분간 지금 갤럭시 S3에 대한 수혜주들, 당분간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요. 인터플렉스가 뭐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제가 지금 설정을 해드렸던 지지 라인이겠죠. 지지 라인 보면 한 48,000원, 48,000원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보유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기대감을 갖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55,000원에 대한 돌파 흐름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탄력이 어디서 붙을지 안 붙을지는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시장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흐름이 연출될 경우에는 일단 21선 이탈 시는 좀 매도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지금 시장 상황은 괜찮은데 옆으로 좀 흘러가는 흐름이라면은 그때는 48,000원까지 좀 여유 있는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터플렉스. 자, 승률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만만치 않아서 그 수익의 폭은 그렇게 성향 좀 못 미치신 듯한 그런 기색을 보이셨고요. 자, 김주선 대리님, 역시 대한항공도 수익이 나 있습니다. 예,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유가에 대한 부분이 저는 이제 상당 부분은 안정화 국면으로 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추천드렸는데, 지금 뭐 시장도 사실은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거래가 안 받쳐지면서 뭐 큰 상승이 이루어지거나 하기는 뭐 어려웠던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수급을 보면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에서 또 양쪽에서 들어오는 부분 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실 것 같고,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주식을 모아가는 거지 한 번에 이렇게 뭐 순간적으로 많이 사거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 뭐 실적 발표일이나 이럴 때를 타겟으로 해서 지금 이제 분할 매수해가는 국면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는 분들은 대한항공을 기관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삭 줍듯이 주워가는 것처럼 계속 모아 가신다면은 뭐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에는 뭐 괜찮은 주식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1분기보다는 확실히 2분기에는 뭐 수익 전환이 더 플러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있는 한 대한항공을 계속 홀딩하셔도 저는 뭐 꾸준한 투자로 괜찮은 종목이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여전히 대한항공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계십니다. 자, 오늘 두 전문가분들 과연 어떤 종목을 가지고 대결을 펼칠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주선 대리님의 추천 종목은 한세실업입니다. 홍의진 팀장께서는 케이지 이니시스로 맞서십니다. 자, 한세실업과 케이지 이니시스 두 종목 자세한 추천 이유를 들어보죠. 먼저 한세실업부터 듣겠습니다. 예. 한세실업이 뭐 이제 일단은 제가 기업 설명을 드리기 전에 손학규 관련 테마주로 굉장히 오히려 유명해진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손학규 그 테마로서 제가 접근한 건 절대 아니고요. 뭐 이게 원래 자체 이제 이 회사 시작이 니트 같은 거 수출했던 전문 기업으로 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류 수출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ODM이라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유명한 상표가 유명한 어떤 의류 상표에서 주문을 주면은 본인들의 상표를 붙이되 처음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다 그 밑에 회사가 해주는 이제 그런 거로 ODM 제작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제작을 해주는 회사가 한세실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지금 뭐 H&M이나 자라 같은 유명한 브랜드, 그리고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 그쪽도 지금 협상이 들어가 있고요. 계속 신규 바이어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컨셉은 가장 제가 주요하게 보는 투자 컨셉은 밸류에 오히려 가치를 맞추고 있는데, 그 중국 내에서 최근에 이제 의류 생산 시설들이 굉장히 도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동남아시아에 비해서 인건비가 3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예전에 그렇게 중국에서 대량으로 저렴한 인건비로 생산하는 방식이 더 이상 동남아 시장과 그 시장 때문에 그 경쟁력을 잃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한세실업이 그 채워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생산 시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요즘에 그 부각이 되면서 뭐 장에 상관없이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제가 이제 가져오자마자 지금 거래가 터지면서 8% 가까이 상승한 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일 장이 좀 관망세로 좀 접어들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뭐 상승폭에 비해서는 종가는 좀 줄어들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일단 9,500원 정도의 편입가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어차피 지금 일주일만 보신다면은 무리해서 따라잡지는 않겠습니다. 9,500원 정도의 편입가를 말씀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는 전고점 뚫고 계속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코스맥스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주식하고 좀 비슷한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목표가 그 일주일 목표가는 11,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고 손절가는 짧게 잡겠 했습니다. 9,200원 정도로 손절가를 짧게 잡고 5일선에 뭐 장대로 이탈하는 경우가 생기면은 짧게 손절하는 케이스로 해서 제가 사실 지금까지 너무 대형주 위주로 당분간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움직임이 큰 종목을 말씀드리고 사실은 그동안 말했던 컨셉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뭐 화학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되 이번 주에는 조금 종목이 큰 종목을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세실업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예. 네, 한세실업 광고를 보면 미국인 3명 가운데 1명이 우리 옷을 입습니다. 이런 광고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옷을 생산을 해내는 기업이죠. 자, 다음은 홍의진 팀장님. 자, 일단은 저도 뭐 작은 종목 갖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뭐 대형주에 대한 뭐 지금 뭐 추격 매수 같은 흐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대결을 위해서 좀 갖고 왔는데 KG 이니시스라고 하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인터넷으로 뭐 카드 결제를 해보셨으면 받아보셨을 겁니다. 뭐 지금 결제 대행 업체 이니시스라고 지금 작성 됐던 걸 많은 분들이 좀 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전자 결제 시스템, 그러니까 전자 결제 시장 자체가 좀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죠.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 경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뭐 백화점에 나가기보다는 뭐 집에서 뭐 홈쇼핑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대한 쇼핑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지금 실적이 저평가가 되어 있고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게 지금 긍정적이겠죠. 아무리 좋은 기업도 뭐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사주지 않는다라면 그 주식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죠. 근데 이제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저평가가 되어 있을 뿐더러 최근에 수급까지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볼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무래도 인터넷 시장, 그러니까 전자결제 시장의 확대, 그 다음에 수급, 그러니까 좋은 수급 상황이 유지가 된다라면 반드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요. 일단은 뭐 이 종목을 보실 때 각자의 뭐 스타일이 있으시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뭐 패턴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패턴을 보면서 전체적인 큰 흐름을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동서 같은 경우는 저점도 높아지고 큰 틀에서 보면은 고점도 낮아지는 패턴이 나오고 있죠. 대칭 삼각형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방향성만 한번 틀어줄 경우에는 그 방향성이 일단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수급 상태로 본다면 밑쪽보다는 위쪽으로 보시는 게 좀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이평선, 그러니까 지금 121선, 뭐 241선, 61선을 장대 양봉으로 뚫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가 증가됐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지금 매수세가 좀 강하고 힘이 강하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항선을 한번 터치를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나왔죠.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이 3만주, 외국인이 7천주가량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조정 구간에서.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추세 이탈하는 흐름은 아니다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내일 같은 경우는 시초가 좀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자체는 일주일 동안 한 8천원 정도까지 좀 설정을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6,400원 정도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은 그래도 시장과는 상관없이 좋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가 오늘 추천하신 이유 한세실업과 KG 이니시스 두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한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죠. 네, 두 분의 전문가가 KG 이니시스 한세실업으로 맞대결을 펼치시고요. 자, 홍의진 팀장의 KG 이니시스 기관 매수로 수급 개선이 개선됐다라는 그런 흐름을 장점으로 드렸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 8,000원, 손절가 6,400원 잡으셨고요. 자, 한세실업 신규 바이어가 지속 추가 중이라고 합니다. 유니클로와도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매수가는 역시 시초가,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9,200원 잡으셨습니다. 자, 두 분께서 선의의 대결 아주 그냥 불꽃튀게 잘 펼쳐주셔서 두 종목 모두 승패를 떠나서 큰 수익을 올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징스탁의 홍의진 팀장, 동양증권 도남지점의 김주선 대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